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태재예요. 인터넷 기사만 보면 여러분들 뭐 권영찬 되게 좋은 사람 같죠? 권영찬, 김호중 팬 기부금 3천만 원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 네. 개그맨 출신 행복재테크 스타 강사 권영찬 교수가 김호중 팬이 기부한 시각장애인 7인의 계약 수술 비용을 전달했다. 자, 신라왕과 병원 측은 18일 권영찬 교수가 시각장애인 50인 계안 수술을 할 수 있는 특수 렌즈 비용인 3천만 원의 후원금을 트바로티 김호중 이론을 기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 인터넷 기사만 보면 여러분들 되게 뭐 좋은 사람 같잖아.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김호중 씨 팬분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김호중 씨 사진 하나, 본인 사진 하나 다 같이 걸어놔. 가스라이팅을 해. 실제로 김호중 씨 팬이 3천만 원을 권영찬 씨한테 줬습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 앞으로 기부해달라고. 실제로 이 사람이 수많은 기사, 인터넷 기사나 본인 방송이나 여기에다 여러분들 뭐 가수 앞으로 기부한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김호중 씨 팬이 김호중 씨 앞으로 3천만 원 기부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본인 앞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거 저한테 걸렸죠. 두 번째, 권영찬 교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교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넬대인가 여러분들 거기 대학교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가 안에 있는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그런 대학이에요. 사기꾼 목사 부부가 형사 고소당한 곳입니다. 절대로 대학 아닙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신라왕과 병원 측은 18일 권영찬 교수가 시각장애인 50이라서 김호중 이후로 기부했다고 했죠. 아니요, 예전에 신라왕과 고소한다고 들이친 적이 있어요. 그거 띄워진 적이 있거든. 권영찬이가 누구 앞으로 기부했는지. 김호중 씨, 신라왕과 측에 기부한 게 김호중 씨 앞으로 한 게 아니고 본인 이름으로 한 겁니다. 야, 이, 여러분들 이 몇 가지 안 되는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의 거짓말이 여러분들 몇 가지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호중 씨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가수 편이 아닌 게 일부러 여러분들 논란을 만들어요. 논란을 만들고 내가 가수를 지키는 척. 이런 여러분들 삼류, 아니야, 그냥 삼류 뺄게요. 그냥 여러분 이런, 예, 인터넷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김우중 씨를, 아니면 다른 트로트 방송, 트로트 가수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냥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유튜버일 뿐입니다. 방구석 나홀로 카메라를 켜고 거짓말이나 하고 주장이나 부리고.